만약에 여기에서 김병호, 김진아조가 또 한 번 승리를 거둔다면 분위기는 확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. 네. 복식에선 6승 5패 기록 중인 조건희 선수입니다. 뱅크샷으로. 아, 좋아요. 아~ 조건희 선수. 오늘 선수들 초구 풀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. 네. 워낙 시스템의 바탕을 둔 그런 정통파들이 많이 양 팀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네, 쓰리뱅크 선택을 일단 마다하지 않죠. 강지은 선수 복식 4승 9패를 기록 중입니다. 네, 그러고 보니까 1, 2, 3세트를 전부 지금 맞춰낸 게 아닐까요? 네, 전부 지금 4세트를 연속 네. 응우엔코 공우엔 선수만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네, 점수를 만들어냈었죠. 뒤돌리기. 네, 회전이 쭉쭉 살아가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렇게 짧아진단 말이에요. 네. 내공의 회전을 다 줬다라면 뭐 두께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겠지만 좀 회전을 다 주지 않았다라면 네,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장면이죠. 그렇죠. 김병호 선수 복식 5승 4패 기록 중입니다. 아, 밀렸죠. 이거는 지금 걸리는 그 순간 내공에 백스핀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백스핀이 전부 사라졌고 그래서 밀리는 진행이 됐죠. 왼쪽으로 길게 치는 게 좋죠 지금. 네, 가장 좋은 길입니다. 네, 득점 성공. 스코어 3대 0. 네, 조건희 선수 오늘 괜찮은데요. 초고 포메이션 멋지게 풀어냈고 지금 세워치기도 쉽다고 볼 수 없는데 이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이 이런 세워치기는 네,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. 옆돌리기. 네, 쉽지 않은 배치예요. 회전이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. 어우, 강지은 선수. 그대로 들어갑니다. 네. 좋은 샷을 보여줬어요. 조건희 선수가 조금 고민이 될 만한 그런 배치죠. 뱅크샷도 이렇다 지금 뭐 코스가 설계가 되질 않고 공을 먼저 맞추는 것도 불편합니다. 이럴 때는 뭐 설계 자체를 좀 예술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. 네, 여기서 오른쪽 회전을 준다면 단단장으로. 와! 와! 네! 기가 막힌 해법을 보여주는 조건희 선수. 모두 기립박수를 보내는데요. 네, 이런 게 뭐 당구의 묘기가 따로 없습니다. 이런 게 묘기예요. 그 하나밖에 없는 확률 낮은 길에 정확히 내가 그 올려놨을 때 길에 그때가 지금 뭐 만족감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한 점 이상의 득점입니다. 원뱅크 넣어치기 약간의 하단 당점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좋아요. 정말 두 선수 호흡이 좋은데요. 7대 0. 뭐, 네 번째 세트는 그래도 다섯 이닝을 좀 넘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
몇 이닝갈지 지금 뭐 알 수가 없어졌어요. 그렇죠. 지금 끝날 수도 있고요. 아, 조건희 선수라면 지금 흰 공 왼쪽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죠. 네, 뒤돌리기로. 회전 다 주고 코너에 약간 밀리는 구질로 밀려서 코너를 돌아 나와야 됩니다. 아, 이거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위로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서 두께를 좀 얇게 뺐다가 네, 엉뚱한 장면이 나왔습니다. 네, 좀 더 두껍게 맞췄어야 되는데 조건희 선수답지 않은 네, 그런 실수예요. 넣어치기. 아, 김진아 선수 좋습니다. 역시 오늘 김진아 선수 그 2세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네. 그대로네요. 김진아 선수는 자신이 어떤 뭐 좋은 샷을 했을 때 그때 표정 보면은 만족스러워하는 게 그대로 읽혀지죠. 그렇죠. 뱅크샷 득점 성공. 뭐 만점 활약 중인 김진아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더블 쿠션 내지 횡단인데요. 아, 조금 더 왼쪽 회전이 더 필요했었는데. 네. 네, 일단 연속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네요. 네, 왼쪽 회전을 더 써서 투 쿠션을 좀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어야죠. 자, 공을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 뱅크샷이 쉬운 상황인데 네. 이제 강지훈 선수가 7차례죠? 그렇죠. 지금 원투 이후에 흰 공에 오른쪽을 두껍게 맞추는 투 뱅크가 있긴 한데 난이도가 지금 뭐 최상급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지금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. 아주 확률이 낮은 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요. 뱅크샷 다만 들어간다면 바로 세트 마무리 성공도 가능하죠. 파란색 공 쪽으로 투뱅크도 지금 가능하고요. 리턴. 공을 먼저 맞추는 방법은 지금 네,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아, 자세 너무 불편해요, 지금은. 네. 네,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, 지금. 그렇습니다. 아, 그만큼 참 어려운 공인데요. 네, 쓰리뱅크로 지금 파란 공에 일단 오른쪽 면을 맞추겠다예요. 너무 빠르죠. 아,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서 흰 공에 오른쪽을 맞춰서 내 공이 역회전으로 그대로 파란 공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난도의 설계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수행하기란 너무 어렵죠. 그렇죠. 네, 지금은 흰 공에 오른쪽을 노린 겁니다. 어, 근데 강진 선수가 공을 꽉 잡았어요. 네. 네, 이번에도 김진아 선수가 또 뭔가를 해줄까요? 기대되는데요. 오른쪽 살짝 아래 같은데 흰 노란 공에 오른쪽을 맞추겠다. 또 해냅니다, 김진아 선수. 와. 대단한 김진아 선수입니다. 정말 멋지네요. 네. 아, 기가 막힌 네, 득점 장면. 임팩트 순간에 또 스냅까지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런 그립을 볼 수 있었죠. 네.
파란 공 오른쪽을 얇게 맞춰서 노란 공의 왼쪽으로 맞을 듯 닿을 듯 말 듯 가면 옆돌리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은. 근데 그 길은 너무 리스크가 커요. 네, 그렇게 겨냥하는 것 같은데. 어우, 스피드. 어. 아, 공이. 아, 밖으로 나가버렸네요. 아, 여기서 지금 그 사이로 빼내긴 빼냈는데 지금. 다 여기서 내 파란 공도 대책이 없었고 내 큐볼은 대책이 더 없었습니다. 네. 아, 이 공. 예상치 못한 진로로 진행이 됐고 일단 7대 3. 네. 또 조금 실제 경기에서 시합은 아니고요. 일반 클럽 경기에서 공이 3개가 다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아, 네. 그런 경우도 있군요. 아주 힘이 무척 센 그런 동호인이었는데. 네.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구사했는데요. 네, 빠질 틈 없어 보이는데요. 어우, 네. 조금 더 짧았으면 빠졌겠네. 아슬아슬했습니다. 당구를 이제 즐기다 보면 당구대 컨디션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네.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이 마찰력이라는 건 계속 변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도가 뭐 좀 계속 변하는 겁니다. 강지훈 선수가 지금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될 네, 그런 타이밍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앞돌리기. 노랑 흰 공이 좀 빨리 가긴 했는데 잘 쳤네요. 네, 마무리까지 성공입니다. 이렇게 조건희 강지훈 조가 4세트 네.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양팀 세트 스코어 다시 2대 2로 원점이 됐네요. 4세트가 가장 좀 우려가 됐는데 일단 4이닝 제일 짧은 이닝에요. 네. 세트가 마무리됐어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만큼 참 양팀의 의지가 돋보이는 오늘 경기입니다. 네. 이렇게 저희는 잠시 5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.